주간 열심히 사셨고 이 더운 가운데서 또 주말을 맞게 되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악한 짓을 하고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하는 것을 누가 봤을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그 양심이, 자기 마음이 이미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그것이 혹시 탄로나지는 않을래나, 이 악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래나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산다는 거죠. 자, 이 두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나서 양심이 찔려서 그 대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래나 늘 불안해하며 떨며 사는 삶, 굉장히 불행한 삶입니다. 거짓을 행하면은요, 그 거짓을 덮기에 또 다른 거짓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게 돼요. 거짓이 중첩되는 삶입니다. 복되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드러납니다.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불안에 떨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의롭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소원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양심이 그를 획책하고 있고 불안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죄나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양심이 자유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자유를 얻는 삶,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양심이 나를 쿡쿡 찌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리낌 없는 정직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주시기에 부족함 없는 삶,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 간에 함께 나누는 주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한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걱정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근심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주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